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봅니다. 음악을 듣고 음악을 듣습니다. 지하철을 오래 타면 지하철로 이동을 하는데요. 서울역에 저는 2018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와 동덕여대에 합격한 재즈피아노 전공 이신혜라고 합니다. 서울에 합격할 줄 몰라서 솔직히 아직도 너무 얼떨떨하고요. 동덕도 첫 시험이라서 네, 사실 망했습니다. 네. 가서 네, 원래 긴장 많이 되는 건 알았지만 제가 대회도 안 나가고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딱 진짜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머리가 딱 하얘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입시곡을 그렇게 잘 치진 않고 네, 초견도 하나 받고 네, 그냥 까였습니다. 다음은 호원대학교인데 먼저 들어가서 가버노 말하고 렉타임을 먼저 연주한 다음에 또 충분히 준비한 후 제 입시곡을 쳤고요. 그 다음에 코드 초견 두 개를 주셔서 작곡하듯이 멜로디 쓰라고 하셔서 그렇게 두 개 하고 발라드 하나 쳐달라고 하셔서 가요 하나 치고 또 참 씩씩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네, 제 곡이 좀 파워풀해서 네, 씩씩하다는 말과 잘 어울리다 생각해서 칭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발라드도 너무 씩씩하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네, 호원에 갔다 와서 발라드를 조금 연구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동덕을 봤는데요. 가버노는 말 안 하고 바로 준비한 입시곡 메인곡 하나 치고 바로 서브곡 친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15분 동안 볼 수 있는 초견지에 초견 코드 7가지랑 모티브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시키시고 처음 해서 코드 따서 연주하는 거 두 개 했고요. 거의 진행은 1도에서 떨어져서 마이너 투 파이브 원으로 가서 다시 1도로 돌아가는 진행이었고요. 또 코드 초견지에 나온 다른 진행들도 마이너 진행이 많이 나왔고 모티브는 그냥 음만 적혀있어서 자유롭게 연주하라고 하셔서 발라드로 연주하고 나왔습니다. 그 다음은 동화인데요. 네, 아침 9시에 돼서 손이 안 풀려가지고 그것도 사실 잘 보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가서 입시곡을 아침에 쳐서 조금 다른 학교보다 느리게 치고 그 다음에 보사노바 4마디 초견 받았는데 네, 마이너 251 하고 251 섞여 있는 네 마디 코드 초견이었고요. 그 다음에는 베이스가 펑키한 라인 연주하면은 같이 따라가는 네, 진행 방식이었습니다. 서울예술대학교인데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학교가 엉성했구만? 네 어수선했다잖아 웃어?